자, 최순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기춘은 늙은 너구리다. 그러나 나는 그를 모른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하나씩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채널A와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1999년도에 최순실, 박근혜 그리고 실무자 두 사람의 음성 소개해드렸잖아요. 음소거를 조금 해보니까 또 새로운 얘기가 들리네요. 그 대목을 보면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의원 시절인데 옆자리에서 굉장히 상스러운 표현을 좀 쓰는 것이 음소거 후의 소리에 들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김경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17년 전 박정희 기념관 건립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30여 분간 논의하는 동안 대화를 주도했던 최순실 씨. 최 씨는 박정희 기념관 추진위원회 인선과 구성에 대해 힘 있는 인사가 없다고 불평하며 급기야 비속어까지 씁니다.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던 박 대통령과 달리 최 씨는 서울 강남 사립유치원의 부원장 신분이었지만 주요 업무도 함께 의논하고 자신의 감정까지 그대로 드러낸 것. 의견이 엇갈리자 박 대통령에게 다그치듯 말하거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추진위원장 뽑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는 안 하려고. 실무자들을 아랫사람 대하기까지 합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순실 씨를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최 씨는 이미 17년 전에도 박 대통령 앞에서 거칠 게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저랬군요. 결국 그러니까 그 두 사람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에 관한 내용 이제 구치소에서 만난 최순실 씨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의원님으로 당시에 불렀다. 최원장으로 불렀다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 저렇게 따랐던 네 살 위 언니 대통령의 딸 옆에서 저렇게 XX로 저희가 표시할 말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오랫동안 박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최순실 씨가 오랫동안 저렇게 같이 다니면서 정말 네.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최순실 씨의 성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순실 씨를 아는 많은 분들이 증언하는 것들은 공통점은 좀 안하무인 아니냐 이게 네. 공통점이었는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 초선 의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네. 최순실 씨가 뭐 자기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의견을 내고 심지어는 박근혜 의원 말도 자르면서 네. 밑에 사람들 좀 뭐랄까 구박도 주는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대통령 지금 취임하고 나서도 네. 국정농단에 하면서 깊숙이 관여한 것들은 네. 쭉 이어져 온 거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 앞에서 저런 표현을 쓰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을 늙은 너구리라고 묘사하는 건 어쩌면 뭐 별로 이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진술이 나왔죠? 예, 그래서 박헌영 K스포츠 회담 과장이 최순실 씨가 이제 늙은 너구리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필요할 땐 이용했다는 건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공적인 역할 같은 게 워낙 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사실 싸워서는 안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심지어 양쪽이 서로 영역을 나눠서 그 영역 내에서는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라든가 결정적인 네. 경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는 결국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뭐 필요로 하고 동원을 해야 하는 네. 그런 관계였죠. 네, 지금 저 지금까지 나오는 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뭐 참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컨텐츠가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컨텐츠 부분을 채워주는 게 최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김기춘 실장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뭔가 결정을 못할 때 누군가가 푸시업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 결정을 하고 막 정치권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하고 관계가
어떻게 뭐 아바타처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김기춘 실장은 또 수가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식은 했지만 뭐 대화는 없이 이렇게 공생하는 관계라 그럴까? 아니면 서로 신경 쓰는 관계. 그러나 절대 가깝지 않은 관계. 그런 관계라는 걸 지금 박헌영 씨가 한글부에서 했는데 저는 박헌영 씨가 이번에 청문회 증언한 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뭐 TBC, JTBC 태블릿 PC부터 네. 상당히 중요한 뭐 소스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는 난 우병우도 모르고 김기춘도 모른다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늙은 너구리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 우리가 모른 그 청와대 깊숙한 곳의 얘기를 들었다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몇 가지 케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은 뭐냐면 최순실 씨는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고 네.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는 네. 그렇지만 서로는 얼굴을 대면하지 하거나 붉힐 네. 필요도 없는 그런 구조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너구리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도 같은 것도 네. 제가 볼 때는 뭐 직접 대면해서는 못하지만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저 김기춘 씨도 또 아까도 막 얘기도 나왔지만 네. 절대로 자기가 어떻게 뭐 책잡이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네. 그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쪽이 다 네. 특징들을 살려가면서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서로 네. 손해 안 보는 그런 관계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지금 보시는 건요. 이제 최순실 씨 얘기 중에 김밥 싸온 적 없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채널A가 단독 인터뷰한 한상훈 청와대 조리장 얘기 말로는 일요일 밤마다 왔을 때 스키야키를 제공하고 네. 밤에 갈 때 처음엔 지금 보이는 바로 이 집이거든요. 무슨 김간의 그 김밥집에서 사다가 주기도 하고 나중에 만들어줬다는데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요. 뭐 많은 걸 부인하고 있는데 최순실 씨 집에서 일을 도와줬던 그 아주머니들은 최순실 씨가 김밥 들고 와서 먹으라고 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밥을 어디선가는 싸가지고 간 거는 맞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뭐 여전히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최순실 씨와 김기춘 실장의 관계와 관련해서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리면 네. 차은택 씨 외삼촌,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청와대 네. 교육문화수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김상률 교수에 대해서는 우파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약소국이 네. 핵무기를 갖는 것은 용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네. 그런 분이 어떻게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교문수석이 되느냐 네.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김기춘 실장에게도 그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김기춘 실장이 네. 이 사람에 대한 인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했다는 그렇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은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그 영역에는 침범하지 않는 거고 최순실 씨는 김기춘 씨 실장의 그 어떤 네. 노예함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분에 대해서 늙은 노골이라고 하면서 조심하는 거죠. 그분의 또 그 뭐랄까 비위를 거슬리지 않는 그 최순실 씨는 대통령을 통해서 또 3인방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뜻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과 갈등하는 네. 이런 관계는 맺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최순실 씨 이제 독일의 재산 자기는 이제 호텔도 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진술이 나왔습니다만 재산 없다 아예 은닉한 게 있다면 아예 몰수해라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현 문체부 장관 집 압수수색 들어간 장면인데 여기가 서초구에 있는 조윤선 장관 자택인 것 같군요. 자택도 오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 조상관 집무실하고 비서실까지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정책국이나 콘텐츠정책국 같은 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김기춘 시장은 자택뿐만 아니라 김전 시장 휴대전화까지도 압수 대상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김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문체부 1급 차관들 6명에 대해서 사표를 받으라고 김정 차관을 통해서 했다라는 부분이 피의자로서 현재 수사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또 윤영 전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김기춘 실장을 통해서 인사 압력을 받았다라는 증언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무라든가 이런 데 방해를 줬기 때문에 네.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순실 씨 얘기는 자기는 태블릿 PC 못 쓴다. 그냥 큰 퍼스널 컴퓨터 이건 썼다. 왜냐하면 태블릿 PC는 뭔가
자막을 치기, 글자를 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과연 그런 것인지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최순실 씨 자택의 가사 도우미 두 사람 얘기를 집중적으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